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요 며칠 사이에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. 네. 한한달 전만 해도 마른 장마다 뭐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맞아요. 같은데 그 말이 무색하게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비가 이렇게 내리면 뭐좀 우울해지기도 하고요. 심신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기간에 정신건강 그리고 건강한 수면 습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몇달 며칠 계속 우중충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. 뭐 날이 습하기도 하고 우중충하고 그래서 좀 다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네. 같은데요. 우선 비가 오면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. 생각보다 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일조량이 줄면서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잠을 제대로 잘수 없는 겁니다. 뭐 아주 햇볕이 따가운 한여름 뭐 대낮 시간에 햇빛을 쬐려고 억지로 뭐 밖에 나가는 건좀 무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햇볕을 쬐는 게 좋다라고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. 하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햇볕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우울감이나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요. 이럴 때는 햇볕 대신에 집이나 어떤 사무실 실내 조명을 조금 밝게 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극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우중충한 날에는 일부러 실내를 좀 환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. 또 요즘은 비도 비지만 기온이 높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열대야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은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 기간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가운데 더워서 밤에 좀 잠을 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뭐 자다가도 중간에 깨는 경우도 사실 많아서 푹잘 자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때 만약에 전날 좀 잠을 못 잤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피곤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평소와 같이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좋아서 생체 리듬을 좀 꾸준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격한 운동보다는 잠들기 전에 간단한 산책을 하거나 뭐 잠들기 1시간 정도 전에 뭐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 덥다고 주무실 때 이렇게 무리하게 에어컨 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혈관이 수축하게 돼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, 에어컨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요즘 도통 뭐 개운하게 못 자는 것 같아요. 꼭 한두 그래요. 번씩 깨는데 오늘 알려주신 방법을 좀 활용해서 푹 자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